무속인도 사랑이다. 올마이티 TV. 그냥 모든 사람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. 그냥 어렸을 때는 꿈도 되게 잘 꾸고, 그리고 꿈이 또 되게 잘 맞고,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직감이 빠르고, 그냥 이렇게 툭툭 그냥 모르고 이렇게 내뱉는 소리가, 저는 그래도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예지몽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운이 조금 촉이 좋다?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고, 제가 특별하다는 사람이라는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. 참 또 신기했던 게, 예전부터 어렸을 때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무속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막 작두 타고 이런 거 솔직히 좀 무서워해야 되는데, 이상하게 그게 좋아 보이고 연예인 보는 느낌 있잖아요. 아이돌 막 그런 노래 부르고 춤추는 느낌으로 다가왔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 이게 내가 좀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다는 것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솔직히 저는 되게 신령님께도 죄송한 부분이고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한테도 좀 죄송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안 믿었어요. 뭐 이런 무속 쪽이라든지 뭐 기독교, 불교, 뭐 천주교 등등 뭐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신이 어딨어. 이런 전 아예 신앙에 대해서 전혀 믿질 않았고 저희 가족의 친지분들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래서 전혀 문외한 사람이었는데 꿈이 이제 신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어요. 할머니, 할아버지 그냥 뭐 일반 우리 친할머니, 뭐 외할머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옷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신령님 의도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그리고 방울부채가 이렇게 내려오고 좀 약간 다양한 신꿈을 되게 많이 꾸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또 몸이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. 대학병원이면 뭐 한방 쪽이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 이게 딱 정말 이거구나 알았던 계기는 저한테 알려주셨어요. 꿈으로 너는 신을 받아야 되고 너가 아픈 거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갑자기 울컥한데 너는 무당이다.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천신 제자기 때문에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겠구나. 근데 저는 그거를 딱 외면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병원 쪽으로 한방 쪽은 다 해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일 마음이 가는 이제 절에 가서 공양주도 하고 거기서 이제 밑에서 기도도 하고 스님들 밑에서 이제 참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지냈었어요. 절에서 거의 살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서 손님들이 오면은 제 손님이 아니죠. 스님들의 그 신도분들이죠. 그러면은 제가 막 아는 소리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. 신 받기 전인데도 아는 소리를 하고 이래서 이제 그 스님분들이 너는 이쪽 계통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쪽에 좀 눌러주십시오.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생활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. 왜냐면 계속 귀에서 막 방울부채 막 이런 막 딸랑딸랑 이런 소리 막 많이 들리고 너무 이제 저도 이제 찬 것 같은 거예요. 머리 끝까지 찬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오늘 제가 점을 보러 갔더니 또 선생님들 말이 다 다릅니다. 너는 무당이다. 아니다. 저는 제가 확인하고 싶었어요. 이렇게 그 염차 있으신 그런 선생님들 말이 너는 무당이다 이런 말고 저는 신 테스트를 받겠습니다. 신고 타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거기 거액의 돈을 주고 굿당에서 신 테스트를 받습니다. 근데 거기서 그런 이제 여러분들 만신들 되게 많이 들어오셨었거든요. 한 분이 아니라 뭐 한 대여섯 명이 다 하나같이 이미 말문은 터졌고 이미 다 점을 보고 있다. 근데 그게 점인지도 몰랐어요. 저는 그때 거기서 이제 공판이 난 거죠. 너무 좋은 거예요. 굿당에서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그건 제 인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으면서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좀 외면하고 그런 반반이었다가 이렇게 집에 와서 생각을
아니 이제 또 갖고 있다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내가 이걸 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또 인간의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무당을 찾아갑니다. 아주 유명하신 분들.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저보고 또 그분은 또 이제 확실하게 너의 또 마음도 반반인 거고, 그래서 이게 또 아무리 신 몸주가 있다고 해도 또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면 이거를 또 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제가 또 신 거에게 돈을 주고 신 테스트를 또 합니다. 근데 더 좋은 거예요. 두 번째는 제 마음이. 그리고 거기서도 또 무당이 맞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제가 이제 두 번이나 그렇게 했으니 이거는 뭐 빠져날 구멍이 없겠구나. 그때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열심히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.